영화는 누구나 사랑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평화의 가장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얹고 평화에 대한 열렬한 갈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행성 위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의 교살자들인 미제와 구추종 세력들은 이 땅의 정의를 향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평화는 승리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과 긍지이다. 그래서 평화는 곧 승리이고 승리는 곧 평화이다. 오늘 이 땅 그 어디서나 승리를 떨쳐갈 수백 수천만 사람들의 너도와 같은 함성이 미아리치고 있다. 그중에서 우리는 우리 텔레비전 편집부 앞으로 보내온 한 여대학생의 글을 펼쳐보려고 한다. 나는 대학생이다. 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면 아직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한다. 그러나 나는 며칠 전에 조선인민군 입대 탄원서에 나의 이름을 써놓았다. 지금 온 나라는 미제와 총결산을 하고야 말 멸족의 의지로 끌어번지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우리에게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이상 그의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터팀없는 의지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동무들과 굽변하는 오목한 정세를 놓고 열기 띤 논쟁을 하였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청대와 청춘이라는 주제로 웅변 모임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청대와 청춘. 참으로 심장을 끌어본지게 하는 우임이 심장한 말이다. 하다면 나는 청대와 청춘이라는 이 거창한 이야기 가운데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길은 내가 3년 세월 대학으로 오가던 정든 등굣길이다. 유느 때에는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드바삐 움직이던 사람들이 오늘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공화국 정부 성명이 나가자마자 전국의 거의 모든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탄원에 나섰다고 한다. 내일이라도,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 판가리 결사전에 그 시각이 온다면 전승역의 이 평범한 결선들은 반미 결사전의 영사가 되어 전선으로 달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전승의 주인공들이 되어 이 전승역에 들어서서 창조와 미운으로 드바쁜 자기들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는 전승이라는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 김일성 대원수님의 령도 아래 전승을 받들어 올린 전하의 영웅들, 그들도 나와 같은 청춘들이었다. 온 세계가 원자탄과 포총의 대결이라고 우려하던 전쟁, 그 전쟁에서 패전이라는 말 자체를 모른다던 미제를 죽음의 낭떠러지에 처박아 놓은 50년대 청춘들의 심장은 얼마나 컸던가, 또 그들의 힘은 얼마나 강했던가.
존슨, 이것은 50년대 청춘들의 이름이고 그들의 모습이며 그들의 위흥이다. 이 존슨 욕을 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50년대 청춘들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계승이 없다면 그것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 50년대 청춘들이 안아온 승리의 계주봉을 그 후손들인 오늘의 우리 청춘들이 이어받아야 한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곳은 개선역이다. 개선. 여기엔 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인가. 우리의 힘으로 개발한 지하전동차는 나를 싣고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이 있다. 개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항일대전에서 승리한 항일의 청춘들의 모습이다. 청년장군 김대장을 받들어 항일전을 벌린 투사들, 그들은 모두 청춘들이었다. 남의 집 꼴모습으로 짓밟혀 살던 청춘, 식민지 노예로 매맞고 짓밟히고 피 터져도 항변 한마디 못하던 청춘, 그 청춘들이 언제부터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들이 되었던가. 그것은 백두산 총대를 틀어진 그때부터였다. 자기에서는 백두산 총대를 틀어진 그때부터 조선 청년들의 힘은 커졌고 전엄도 높아졌다. 바로 그래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항일대전의 승리를 안아올 수 있은 것 아닌가. 개선, 이것은 조선의 청춘들이 안아온 또 하나의 승리라는 말이다. 지질이 순환받고 오갚았던 우리 조선의 앞길에 승리의 역사를 열어놓으신 30대의 청년 장군 김일성 장군. 해방된 저국 땅에서 청년 장군을 우러러 터친 이 나라 인민의 환호성은 조선의 창창한 미래에 대한 환희고 격정이었다. 오늘도 들려오는 싶은 그날의 환호성은 백두산 혈통으로 꿋꿋이 이어지는 영원한 승리의 만세소리로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쳐 오고 있다. 나는 이 할머니를 잘 알고 있다. 할머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텔레비전에서 할머니의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의 이름은 문해방이라고 한다. 문해방 할머니의 어머니는 1945년 10월 14일 개선연설을 하시는 오보이 수령님께 꽃다발을 삼가 드렸다고 한다. 그날의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그 어머니는 태어난 자기의 딸의 이름을 해방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문해방 할머니는 통일광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자기 어머니처럼 꽃다발을 드리는 것이 평생 서원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너희들이 경외하는 원수님을 통일광장에 높이 모시고 자기의 마음까지 담긴 꽃다발을 삼가 드려달라고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개선역을 떠난 지하전동차는 지금 통일역으로 향하고 있다. 왜서인지 개선과 이어진 통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새삼스레 안겨왔다. 통일. 말만 외워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비록 통일역이 나의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청춘들이 가다해야 할 승리역처럼 느껴져 나는 이곳에 내렸다. 조국 통일을 피 터지게 외치며 민족이 흘린 피와 눈물은 과연 얼마였던가. 우리 세대가 자라면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통일이라는 말일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조국 통일이라시며 심장의 마지막 박동까지 통일을 위해 바쳐오신 오보이 수령님.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그리도 불같은 생애를 바쳐오신 오보이 수령님의 통일염원을 높이 받들어 조국 통일을 위해 온갖 심혈과 러브를 다 바쳐오신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 조국 통일을 필생의 위협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러고와 혼신 속에 통일의 대통로가 민족 앞에 바야흐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바로 그때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고 민족의 수건에 칼을 박은 놈들은 과연 어떤 놈들이었던 가. 얼마 전 우리는 비전향 장기수와의 상봉 모임을 가지었다. 우리와 만났던 비전향 장기수 김동기 선생님은 남조선 당국자들은 육대적으로 통일을 바라지 않았으며 동족의 피를 빨아 상전에게 선교 바친 매국노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러니까 미군이 통일을 해야겠다 하면은 당장 감옥 갔다 거둬요. 이승만 시대 때는 통일제만 부르면은 빨개이, 빨개입니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현재도 통일운동하는 사람 탄압하기 위한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리고 남조선에 있는 현재 학생들도 있지요. 구속해 놓으면은 딱 종북 세력을 몰아서 국가보안법을 몰아가지고 감옥에 엮고 지역 살립니다. 직업 어디 고용도 안 내요. 통일운동하는 사람 고용은 안 시킵니다. 직장에서. 이러니까 남조선은 지금도 같아요. 남조선이 계속 어제는 통일 기운이 높아지고 인민들이 각서에 높아지니까 미국이 노골적으로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예, 요즘 소득이 그래 일어난 겁니다. 핵으로 우리를 정복해버리고 남조선을 지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언젠가 신문에서 저국예방 전쟁 직후부터 지금까지 벌려온 놈들의 북침 핵전쟁 연습 소동이 무려 1만 건에 달한다는 자료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이 며칠 후 신문이었던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러나 1만이라는 숫자만은 나의 내리에 강하게 새겨져 있다. 올해 21살. 놈들이 저 남육당에서 벌려온 1만 번이라는 핵전쟁 연습 숫자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온 날들을 다 합쳐도 이루지 못하는 숫자이다. 그렇다면 나의 몰이후로 얼마나 쉴 새 없이 핵전쟁의 고문구름이 지나간 것인가.
우리의 모리우에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한 조각도 떠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우리 조국이 추켜둔 조미의 핵보고입니다. 종이의 핵보고. 오늘 이것은 우리 청춘들이 틀어잡아야 할 가장 위력한 무기이고 영원히 놓지 말아야 할 계급의 무기이다. 우리는 실제적 군사 행동으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이다. 리성적인 사고를 못하는 망령이 된 자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통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전략군 장병들의 판단이다. 우리가 이번에 취하고자 하는 군사적 행동 조치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미국의 광태를 제지시키는 데서 효과적인 처방으로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신문과 방송의 모든 초점은 놈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사람들의 결사의 각오에 집중되고 있다. 그 열기를 여기 지하전동차 안에서도 나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다. 100년 축제입니다. 미국 놈들하고 우리가 그 어느 때든 한 번 반씩 결사를 해야 된다. 청대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대를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청대를 갖고 이기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다. 신념을 버리지 말라. 혁명이 신념을 가지면은 끝까지 우리 원수를 받들어서 조국이 통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앞으로 잘 살다리 꼭 온다는 거. 그러면 우리는 왜 아직 하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 제국지 다시 말해서 미국 놈들 그 압박으로부터 조국 평화 통일을 위해 초하기 위한 이런 장금전 이건 우리 원수님이 합한 신념이고 이걸 받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주장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승리입니다. 통일역에서 승리역까지 오면서 나는 우리 청춘들이 일으켜야 할 성스러운 통일대전의 승리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그 승리는 벌써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 승리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춘들이 안겨주는 가장 큰 경례를 금지로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승리행 열차를 타고 달리고 있다. 이 책은 얼마 전부터 내가 읽기 시작한 책이다. 우리 청년들 속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는 책의 글줄에서 나는 룡장의 손길 아래 청잡은 청춘들이 걸어온 승리와 용강의 길에 대해 그려보게 된다. 위대한 백두룡장들을 모시어 우리 전세대가 걸어온 승리의 길. 그 길을 따라 오늘의 청춘들은 전출명장 김종훈 원수님을 모시고 더 큰 승리해라. 더 큰 용강으로 줄다름치고 내달릴 것이다. 우리 힘으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타고 내가 달려온 전승력과 개성력, 통일력과 승리력, 그리고 용강력. 그 지나온 노정들은 나에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으로 영원히 이어지게 될 우리 청춘들의 자랑찬 승리의 노정으로 가슴 벅차게 안겨왔다. 여기는 혁명의 수도 평양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김일성 광장이다. 나의 발걸음이 여기로 향하게 된 것은 바로 여기가 반미대결전에서 이룩한 우리의 승리들이 온 세상에 선포되고 과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여기에 있는 나랏길 시작점이 단순히 지정학적 개념을 나타내는 표식점으로 안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전세대 청춘들이 걸어왔으며 오늘의 우리 청춘들이 걸어가야 할 승리의 길이 시작점인 것만 같다.
김일성 광장의 포석 하나하나에도 뇌대와 뇌대를 이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찬 승리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그대로 숨겨 있는 것만 같다. 지금도 나의 귓가에는 수령 결사원의 함성, 조국수호의 함성이 그대로 들려온다. 보다도 더욱 강한 또 하나의 승리의 복음이 있다. 그것은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 단결이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어느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일심 단결. 그 어떤 물리적 계산으로는 가능할 수 없는 이 강의력한 무기의 힘을 놈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무적이 되어 일심의 대호가 굽이쳐간 김일성 광장을 걷고 있다. 그 어떤 강적도 그 어떤 대적도 물리쳐버린 승리자의 신승과 힘이 온몸에 차오친다.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핵무력이 있고 룡장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일심의 대호가 있으며 그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시는 백두산 대국의 존엄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우리의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평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평화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은 누구이고 평화를 말살하려는 자들은 과연 누구들인가? 그 대답을 나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찾고 싶었다. 애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너희들이 띄우는 눈은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안고 내 조국의 푸른 하늘에서 영원히 나를 것이라고. 그 꿈과 희망을 우리 청춘들이 영원히 지켜갈 것이라고. 평범한 동학길에서의 생각을 그대로 담은 한 여대 학생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 여대 학생의 생각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이 땅에 평화의 교살자 유린자들이 살아 숨쉬는 한 평화를 지켜 싸우는 사람들, 승리를 위해 싸우는 수백 수천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